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점심은 하셨나요? 점심 내기 하셨나요? 그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아니요. 점심 내기 안 했고요. 그냥. 그냥. 네. 그래서 우리 김포류님한테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해야죠. 괜찮네요. 네. 들어주시겠죠. 오늘 장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많이 내렸는데. 네. 일단은 숫자를 먼저 좀 들여다보죠. 코스피는 67포인트, 코스닥이 27포인트 빠진. 네. 오늘 코스피는 67포인트 하락해서요. 3.3%. 네. 코스닥은 27포인트 하락해서 4.3%. 그래서 한 주간 하락률로는 코스피 코스닥 공이 8%씩 하락했습니다. 8% 이상씩. 한 주에? 네. 한 주에.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358억. 코스닥에서는 어제까지 팔다가 오늘 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678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오늘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쭉 무너졌거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랬었죠. 4%. 정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끝났는데 우리도 안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선방했거든요. 네. 한 뭐 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1% 때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막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죠. 그냥 패닉 셀링 이렇게 되면서 중국 시장도 잘 버티다가 중국 시장도 뭐 1% 2% 하락 출발을 해서 잘 네. 버티다가 막판에 3% 4%씩 이렇게 뭐 밀리다 보니까 오늘 예. 심천 지수가 5% 하락했거든요. 허허. 심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오히려 올라오던 엄청 좋았죠. 네. 오히려 올랐던 예. 시장이죠. 이 심천도 잘 버티다가 막판에 뭐 후장 들어서면서 팍팍팍 깨지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팍팍팍 하락을 한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50전 하락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아. 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들을 쭉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달러의 급락을 어떻게 해석할지 미국 증시 빠지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지 중국 일단, 증시도 그렇고 네. 일단 달러가 하락한 건 미국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쏠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해서 안전자산을 쏠린다라고 한다면 달러도 네.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채권도 금리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 채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달러 가치는 최근 며칠 들어서 계속 달러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올랐었죠. 네, 최근 예. 2, 3일 정도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문제라고 하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침체? 그걸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예. 미국의 변동성 확대 요인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2월 19일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 갈 때 네. 최근에 가장 최근이죠. 저번 주 수요일 정도니까 음흠. 2월 19일 기준으로 S&P 500의 포워드 PER이 PER, 네. PER이 19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5배에서 16배인데 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두 종목이요. 마의 고지라고 하는 시가총액의 5%. 네. 예전에 뭐 엑슨모빌도 5% 갔다가 떨어지고 5% 갔다 떨어졌는데 이번엔 두 종목이나 5%. 뭐의 5%라는 뜻이죠?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 미국 전체 증시에? 그렇죠. 미국은 예. 종목도 많고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5%를 넘은 적이 잘 없었어요. 1등주가 5%를 네. 넘은 적이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명이 5%를 넘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과하다라는 음흠. 해석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1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12년 동안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면 또 사람들이 부채 많이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 소위 말해서 존버라고 하죠. 버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강제적인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쪽이 주가가 많이 빠져요. 초반에 중국이 그랬고 최근에 한국이 그렇고. 아 미국도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지금 이미 확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검사비가 3,000불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 넘네요. 40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반올림 하면. 그러네요. 네. 예. 3,000불이 넘다 보니까 그 보험도 안 돼요. 민간 미국은 거의 대부분 민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도 안 돼요. 그럼 누가 쉽게 아프다고 그거 검사를 받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확산되고 있는 거라면 네. 검사를 안 해서 뿐이지 확산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미국의 소비는 뭐 지금 CDC에서 질병예방본부에서 이거 미국의 그 소비 그 생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위험 요인으로 대선에 대한 불안감. 아 버니 샌더스의 약진. 그렇죠.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의 공약 중에 가장 큰 게 메디케어 4 네. 그거거든요. 그 말은 비싼 약들 다 강제로 싸게 저희가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와는 약간 좀 배치되는 공약이죠. 왼쪽 트럼프라고 하더군요. 오늘 이코노미스트 이번 호의 그 표지를 보니까 네.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이제 예전에 민주당 혹은 공화당 대통령들은 침대에 다 누워 있고 환자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두 명이 서로 힘을 얻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보수든 진보든 힘을 얻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 같아요. 네.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샌더스는 그 트럼프의 게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기존 정부 여당의 힘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뭐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게다가 샌더스의 공약이 메디케어. 그러면 아 이거 샌더스가 돼서 보험 잘 됐으면 우리 치료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만약에 뭐 트럼프가 힘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월가에서는 이거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월가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냥 계속은 못 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네. 심지어 안 되면 더 그렇죠. 재앙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예.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매 뭐 알고리즘 매매 뭐 AI가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사정이 없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우리 같으면 아 이거 3%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만 좀 해야지. 그런데 네. 얘들은 매도가 많이 빠지네 팔아야겠네 매도를 놨고 그래서 뭐 우리 뭐 이 그 규정 중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급락하면 잠시 중단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요새는 그런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그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급락에도 어떻게 보면 급락이 더 급락을 불러오는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다 똑같았군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한국의 주가 하락 원인은 네. 미국 증시의 하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경고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가야 많이 올랐을까? 라고 지금 혹시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S&P 500인데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 같지만 이게 S&P 500 월봉은 지금 아직까지는 야. 뭐 추세를 이탈했나?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때 보면 2018년 이제 10월에 그때 그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발언했을 때 이때 뭐 거의 2,900에서 2,300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요 정도 보면 아직 여유 남아있네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하락은 가끔씩 하는. 그렇죠. 저게 15년치 S&P 500 월봉입니까? 지금 1900 여기가 89년부터 89년부터 예.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 때 빠졌다가 뭐 알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 하락했다가 30년치를 보고 있는데 꾸준히 올랐네요 정말. 그렇죠. 오늘은 혹시 뭐 어떤 뉴스들 좀 있었어요? 오늘 지표 나온 거는요. 1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좋았다라고까지 표현 못하는데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한 지표였다.
일단은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1%가 증가해서 4개월째 증가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반도체의 기조 효과 때문이다라고 음흠. 보이고요. 일단 제조업의 영향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조업이 가동이 중단된 건 2월부터예요. 아, 1월달 지표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제조업, 전산업 생산에 제조업은 영향을 안 받았고 소비는 받았습니다. 네. 소비는 3.1%가 감소했는데 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부터 중국인 방문객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의 영향권에 조금 있었고 예. 게다가 이제 구정이 뭐 구정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소비의 감소는 2월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1월 달에도 3.1%나 감소했는데 네. 2월엔 어떻게? 이런 이제 걱정. 여기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6.6%나 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1월 산업 활동 동향은 좀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일정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정리를 해드리면 네. 29일 날 2월 중국의 제조 PMI가 발표됩니다. 예. 예상치는 45, 기준선이 50인데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려갈 거는 뭐 각오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심리 지표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분들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거고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2월보다는 영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예상치는 3.8% 정도 플러스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가동 중단, 네.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이런 이제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3월 3일은 2월 ISM 제조 PMI 미국의 제조 PMI가 발표되는데 이거에 뭐 비슷하진 않지만 마켓에서 ISM 말고 마켓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예비치가 이미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2월 코로나 지표 반영된 거예요?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죠. 예, 일부 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월 3일은 소비자 물가, 한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디플레냐, 인플레냐 뭐 이거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3월 6일에는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소비 지표가 가장 걱정되거든요, 미국은. 네. 그런데 고용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싹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 거는 예상이 다 되는 건데 네. 이걸 시장에서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핑계로 받아들이는지 네. 아니면 이미 다 예상했던 거고 이거는 뭐 우리의 그동안의 지표의 흐름에서는 그냥 노이즈야 네. 라고만 받아들일지는 걱정이네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된 지는 꽤 됐는데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방향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그때그때 다르니 이걸 참 일단은 지금 중국은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우리도 사실은 지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확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뭐 미국으로 확 번진다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오늘 그 부양책 패키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2월 네. 말에 발표한다던. 예. 예. 그래서 비상시국에 총 20조 원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추경은 이제 메르스 때 6조 2천억이 그 예. 배정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조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예. 그래서 부양책 이렇게 쓰면 사실 어느 정도 하단은 막아질 것 같고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4월 달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랬었죠. 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줘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또 시장 이렇게 박살나고 여론 이렇게 되면 또 그 금융 정책 당국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마이웨이 외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가 부양책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한 일주일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진짜 줄어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는 대개는 반영은 된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은. 네. 네. 미국 쪽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그게 이제 미리 좀 겁먹는 것 같죠. 실제로 확진자 그렇죠. 수 나오는 것보다는 네.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너무 급격하게 예. 그러니 반응을 하다 보니까. 미리 반응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표들도 꽤 많이 나오니까 이것저것 뉴스 흐름이 바쁘겠네요. 네. 예. 박 차장님은 오늘은 저희 그 저희 청취자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께서는 박 차장님만 주라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꼭 2% 빼고 네. 박 차장님만 줘라.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 네,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네. 예. 약간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내기도 이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아 이게 이빨 보면 안 되는데. 예.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